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볼륨 페달을 다뤄볼 거고요. 맨발의 은총이 시간입니다. 네. 맨발로 밟아 주셔야 되고요. 프리더톤에서 제작이 되는 다이렉트 볼륨 DBL1H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더톤에서 개발된 DBL1 볼륨 페달은 풀 로테이션 방식의 벨트식 구동 시스템으로 일반적인 볼륨 페달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페달입니다. 끈으로 연결하여 가변 저항을 회전시키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DBL1은 고유한 플로테이션 방식의 회전 벨트 구동 시스템이며 이는 가변 저항을 선형으로 구동하고 페달 작동을 볼륨 변경에 직접 연결해 주어 더욱 뛰어난 조작감과 직접적이며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연출해 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벨트는 와이어로 강화되어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하고 오래 사용해도 노화로 인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볼륨 페달은 페달을 최대값으로 누르면 가변 저항이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회전하지 않으며 회전 범위를 전부 사용할 수 없어서 신호 레벨 감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데 DBL1 볼륨 페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변 저항이 최소에서 최대까지 풀 회전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었다 라고 합니다. 또한 톤의 변화와 깎임에 대응하기 위해 엄선된 고품질 파츠를 사용하여 사운드의 전달과 연출을 완벽하게 들려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관 한번 보시면 견고하게 생겼고요. 네. 프리더 톤의 디자인답게 모던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냐면 볼륨 페달은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커브감 정도 보고요. 사용했을 때 연주하시는 은총 씨 연주 느낌 정도를 확인을 할 거고요. 저희가 항상 이 좀 잔인한 시간이죠. 볼륨 페달 같은 경우 신호가 이 손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앰프에 다이렉트로 물렸을 때와 볼륨 페달에 물렸을 때 통깎이 얼마나 심하게 발생하는지 정도를 체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번 갈매기 한 마리 날려주시죠. 네, 갈매기 갑니다. 저희 드라이핏 나이키 양말. 아주 좋아요. 이 지금 프리더톤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밟는 만큼 꺾여요. 그러니까 연습 안 하셔도 됩니다. 소리가 갑자기 확 튄다거나 이렇게 시작점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시작점에서 없으면 보통 이런 것도 연습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괜찮게 들리는 것 같지만 지금 귀가 민감하신 분들 느꼈어요 저도. 방금 요 지금 화면에 제가 페달 받는 작품 요 구간이죠. 네. 요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맥스로 가기 위해서 요쯤 요쯤 어딘가 한 6에서 7 6에서 7 사이에서 볼륨이 확 올라와요. 한번 올라오는 게 있네요. 여기 요 자리. 네. 요런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좀 살살 쳤으니까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좀 강하게 보세요. 이렇게 확 튀는 거죠. 쓰앙 쓰앙 이런 느낌이죠. 제가 고개 타이머에서 고개를 꺾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밟은 게 아닌데 느낌이 여기서 그러니까 그 70%에서 그 30% 정도 남았을 때 그렇게 확 꺾이는 거 있어. 근데 저는 뭐 이게 큰 문제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사실 볼륨 페달에서 제일 그 힘든 게 시작하는 부분 때문이지 나중 뒷부분 가서는 그냥 이렇게 가면 그냥 돼요. 그냥 요 정도 하시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거 할 때는 약간 좀 꿀렁했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하게 그쵸. 지금 뭐 거슬린다거나 연주 방해된다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밟았을 때 물론 이제 신발을 신고 밟아봐야 되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맨발로 밟았을 때 뭐 미끄러짐이라든지 밟을 때 이렇게 뭐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불편한 부분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워낙 견고하고 지금 이거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커브 자체가 되게 발에 힘도 안 들어가지만 그렇다 뭐 헐렁헐렁 그런 느낌이 굉장히 견고하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사용된 벨트의 와이어로 이 강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볼륨 페달 같은 경우도 물론 와우 페달도 마찬가지지만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볼륨 페달을 많이 쓰는 은총 씨 같은 경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은총 씨만큼 많이 쓰는 경우는 만약에 무슨 이게 자동차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거를 바꿔줘야 된다는 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아, 그럼요. 볼륨 페달이 저렴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내구성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꽤 장시간을 사용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볼륨 페달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A라는 제품을 쓰다가 이것도 써볼까 저것도 써볼까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은정 씨 같은 프로 연주자 같은 경우는 똑같은 커브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제품을 쭉 쓰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느 시기에 고장이 났는데 그 제품이 만약에 단종이 됐다 골치 아프거든요. 골치 아프죠. 근데 이런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는 큰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연결을 한 상태에서 풀볼륨 상태에서 네.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이 사운드 잘 기억하세요. 네,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맞습니다. 솔직히 하이 때가 가장 EQ로 봤을 때 이제 끝에 라인이 좀 스쿱이 그죠. 이제 EQ 그래프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이렇게 날아가긴 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있던 게 네. 날아가긴 했지만 이 정도면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정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뭐 여러분들 뭐 볼륨 페달만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앞에 뭐 프리도 맞습니다, 쓰실 맞습니다. 거고 뭐 어쨌든 간에 내가 프리로 두는 뭐 프리로 둘 오버드랩을 쓰실 거고 뭐 어쨌든 뭐 컴프든 뭐든 뭐 쓰시면서 이건 충분히 보완 가능한 영역이고요. 이 네. 정도 가지고는 저희는 손실됐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 네, 이거는 되게 거의 다 잡아냈다라고 보여지네요. 제가 이 편집을 할 때 중간에 설명을 덜어내고 완전히 1대1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려드릴 테니까 사운드 변화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총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신경 쓸 정도의 사운드 변화는 아니다. 이 아까 은총 씨께서 뭐 풀이라든지 부스트 이런 부분 컴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앰프의 설정 자체로도 충분히 자기가 그렇네요. 만족할 만큼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묘한 하이대가 날아가는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요거 쓰시면은 이제 어차피 페달보드에 이제 연결돼 있을 거니까 그냥 평소에 앰프 잡으시는 것보다 좀 이제 트래블이라든가 프리센스를 좀 더 주시면은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볼륨 페달 사용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은총 씨처럼 볼륨 페달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기를 권장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연주자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간혹 봤던 밴드들 중에서 볼륨 페달을 달고 있는데 그 볼륨 페달의 용도가 뭐냐? 멘트 할 때 볼륨 줄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그럴 거면 기타의 볼륨을 줄이든지 앰프에서 잠깐 케이블을 뽑아놓든지 이렇게 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볼륨 페달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톤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정말로 필요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라면 다른 방법을 찾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아니면 요즘 그거 좋잖아요. 폴리튠 이제 마지막 맞습니다. 단에 네. 오면은 아예 뮤트가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뭐 앞단이든 이제 이게
볼륨 페달을 쓰는 목적성이 없을 경우에는 차라리 사용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프리더톤 다이렉트 볼륨 DBL1H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견고하게 잘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 드릴게요. 뭐 일단은 상품성으로나 이 볼륨 이제 볼륨 페달 시장이 원래 이 정도로 과열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이쪽 씬에서 서로 잘 만들어 보겠다고 제품을 막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볼륨 페달 그냥 볼륨 페달이다. 그냥 이 정도였는데 이제 회사들도 알게 된 거죠. 여기서 톤 손실이 나고 그리고 이제 연주자들이 이 페달질을 했을 때 오는 이 어색함들 때문에 이제 연습해서 쓰긴 썼으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만들었던 볼륨 페달들이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지금 이 하이엔드 볼륨 페달 시장으로 이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더톤 좋은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질 데 없는 볼륨 페달. 이게 그냥 들었을 때는 빠지는 데가 없어? 그 정도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극찬입니다. 볼륨 페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볼륨 페달이다. 사용을 하시면 만족할 만한 볼륨 페달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0,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볼륨 페달이 9.0, 9.0이면 만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볼륨 페달을 리뷰를 할 때 저희가 앰프 다이렉트 사운드를 함께 비교를 해드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업체한테도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은 이 피해갈 수 없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오늘 다행히도 이 합격점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